아, 오히려 뭐,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학생들하고 또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, 근데 지금은 뭐 서로 이제 인터넷으로만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, 좀, 물론 학교 일도 많이 있지만,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,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뭐, 그때 또 음악하고 좀 가까이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, 나름대로 계기는 또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지금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또뭐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악이나 이런 또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 정서도 굉장히 다운돼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좀 마음이 좀 정화되고 좀 치유되고 또 가뜩이나 또 인터넷 공연도 하고 좀 이제 너무 이제 그쪽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생활들이 많은데 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소리를 직접 접하면서 좀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아, 저는 예전에 내는 음반 중에 그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곡이 있어요. 제가 그걸 사실 지금 뭐 제가 뭐 아주 뭐 탑스타는 아니지만 제곡 중에 좀뜬게 있는데 그게 학교 가는 길뭐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다른 걸또더 좋아하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나 또 이제 몇년 전에 낸 음반 중에 그뭐 너와 나 이런 곡 있어요 또는 뭐 그의 겨울 뭐 그런 건 제가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어떤 연주 음악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 분야, 특히 또 재즈라든지 또뭐 뉴에이지는 뉴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뭐 서정적인 음악들을 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은 많이 있었는데 설 자리가 없어갖고 굉장히 좀, 다들 어려워한 상황이었고 특히 뭐 그런 와중에 또 이로마 씨가 이번에 또 그렇게 저기 네오클래식 그런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, 이루마 씨 말고도 좀 다른 음악하는 또 소외된 그러한 또 많은 굉장히 실력 있고 뛰어난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. 각 분야에. 그런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. 이게 사실 지금 클래식이니, 뭐 문학이니, 또 미술, 무용, 국악 이런 쪽으로는 정부에서도 그 지원이 많이 가는데, 이상하게 이쪽은 그렇게 지원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이쪽을 좀 많이 밀어주시면 이쪽 분야도 많이 발전하고 뭐 많잖아요. 그런 뭐 뉴에이지 장르, 재즈라는 장르,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장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일반 이제 저의 팬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곡들도 좀 구성했고. 또좀 즉흥 전주 같은 걸좀 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냥 곡안 쓰고 바로 하는 것도 하고 또 이제 미발표곡 뭐 예전에 쓴 곡도 있고 요즘 쓴 곡도 있지만 발표 안된 것들도 좀 이렇게 이번에 같이 선을 보일 생각입니다.